미국 정부가 삼성전자를 포함한 글로벌 반도체 업체 영업기밀을 포함한 방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종호 기자. 네, 보도부입니다. 네,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의 요구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다고요? 네, 앞서 미국 백악관이 지난달 24일 삼성전자 등 글로벌 반도체 업체와 화상 회의를 열었고요. 이 자리에서 45일 내로 반도체 재고와 주문 등 공급망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만약 기업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미국 정부는 현지법을 근거로 정보 제출을 강제할 계획으로 알려졌는데요. 백악관이 제출하라고 한 자료가 워낙 방대하고 또 주요 영업비밀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대만 TSMC와 같은 이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줄줄이 난색을 표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6일 미국 측에 이와 관련한 우려를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강요 이사회를 계기로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난 겁니다. 이와 관련한 산업부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때 이제 여 본부장은 최근 미 상무부가 반도체 공급망 기업을 대상으로 자료를 요청한 데 대해 하여튼 요청 자료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영업비밀도 포함되어 있어서 국내 우려가 큰 상황임을 전달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이 같은 우려에 미국 측은 세계 반도체 수급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조치로 이해를 한다고 답했고요. 이어서 관계부처와 검토도 해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앞서 세계 파운드리 1위 기업인 대만 TSMC도 지난주 미국 상무부가 요구한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것이라는 입장을 이미 밝힌 상황이어서 백악관이 해당 요구를 완전히 철회할 것인지를 두고 업계 관심이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